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라고요? 근데 머리 잘라서 예쁠까? 오늘의 점심은 제 소울푸드를 먹을 거예요.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오늘도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쿠쿠를. 제가 엄청 한식파라고 했잖아요. 정말 소울푸드는 돼지국밥이에요. 짜잔! 진짜 완전한 제 소울푸드입니다. 아, 미쳤어. 밥 한 술 뜨고 신김치. 너무 행복해. 며칠 남았어요? 기억 안 나. 143일. 143일. 기말고사 공부 시작했어. For my networks 시험.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제 곧 졸업하잖아. 맞네.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라고요? 왜? 좋은 생각이 아니라 그게 fixed 스케줄이잖아. 아니 그 perspective이 좋아. 퍼스펙티브가 한국말로 뭔데요? 몰라. 주관, 생각. No. 아이, 맞아. 검색해본다. 퍼스펙티브. 관점 맞잖아, 주관 관점. 맞잖아. 관점. 143일 남은 딜런, 힘내. 근데 버림. 밥 다 먹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액자예요, 액자. 오. 진짜 짜증. 좀 잘라도 예쁠까? 이게 이 피카소 액자랑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빼내고 얘를 넣는 거지. 근데 또 여기 인테리어 색깔은 얘랑 잘 맞는데. 여기다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 근데 사실 액자에 끼워놓고 보니까 별로 벽에 붙이고 싶지 않다 그래야 되나?
이제 딜런도 학교 갔으니까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2021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 베프가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하는 쉘브 있죠? 이거를 선물로 보내줬는데 무려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이거를 페인트 칠을 하고 설치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대로 할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 막 블랙블랙하고 저기다가 달기 또 애매하단 말이지 아 진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간단한 걸 몇 년 동안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이유가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얘를 두고 싶은 적절한 위치를 못 찾았다고 해야 되나? 이 위치도 썩 그닥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화장을 한다든지 머리를 말린다든지 하더라고요. 저희 집 욕실이 좀 작기도 하고 샤워하고 나면은 습기가 너무 가득 차니까 저 안에서 머리까지 말리기에는 너무 쾌적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머리도 말립니다. 나쁘지 않죠? 엄마야. 요거는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는데 겨울에 쓰기 좋은 향들이에요. 파인 냄새, 우드 파이어, 그리고 윈터 화이트. 냄새가 되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버니숲이라는 향인데 스테이플퓸에서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은 그냥 몸에 슥 뿌려주는 그런 향입니다. 요거 되게 귀엽죠? Merlit이라는 뷰티 브랜드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엔자 슐러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코스메틱 더스트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뭔가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툭 하고 묶어놓으면 그냥 오브제 같기도 해서 그냥 저는 여기다 두고 쓰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문한 아이는 마스카라. 제가 마스카라를 잘 안 쓰긴 한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엄청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저는 파워래쉬 이런 거 말고 그냥 클린하게 발리는 걸로 사고 싶어서 그걸로 주문했는데 해볼까? 완전 깔끔하게 발리네. 이거 되게 괜찮아요. 되게 라이트하게 예쁘게 발렸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틴트를 다 썼거든요. 조금 립 오일처럼 쓸 수 있는 틴트를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얘 엄청 끈적이지 않는 촉촉함에 오일리한 느낌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누디한 컬러의 립입니다. 얘도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되게 조그매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어디 다닐 때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인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는 제가 요즘 들어서는 차분한 컬러를 많이 쓰고 싶어서 얘를 골랐는데 이런 컬러입니다. 진짜 화장품 오랜만에 샀어요, 저. 말 나온 김에 저 립 좀 한번 발라보려고요. 설치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브로우랑 눈썹 요거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빗이랑 이런 거 여기다 두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선크림이랑 그리고 팔레트랑 브러쉬랑 스파츌러랑 제가 잘 쓰는 애들을 여기다 넣어놔야겠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서야 하다니.
그럼 저는 짜장면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그 한국식으로 하는 짜장면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장 보면서 샀던 중화풍 짜장면 사리를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채식 짜장면이라는 레시피를 지금 찾았어요. 제가 레시피를 보는 곳은 그 W 테이블인가? 이건데 이 W 테이블에 들어가면은 여기 레시피라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짜장면이라고 치고 여기 있는 채식 짜장면 이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3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물 양파, 전분 여기 있고 생마늘을 까서 다진 마늘 해줄 거고 생강가루는 없으니까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진미 춘장 있고 식용유 그리고 중화면 여기 있고 아까 꺼내놓은 설탕, 천일염 추, 통후추도 있고 한국에서 주로 쓰는 순도백 순후추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좋아요. 표 굽어서 불린 물이 없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오이는 오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근데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 제법 간단한 재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덩이만 하면 되겠다. 양파. 저 혼자 먹는 거라 그냥 반 틈만 넣을게요. 그리고 웍팬에 식용유와 춘장을 넣고 3분간 볶아주세요. 웍팬. 오이를 다 써가지고 식용유는 한 명 분량을 하는 거니까 큰술, 뭐 1.8큰술 정도 해줄게요. 일단 크게 한 큰술, 두 큰술. 제가 원래는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딜런이 뭐 이런 도구들을 사오는 거를 크게 개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새빨간 실리콘 주걱. 또 낭비하긴 싫어가지고 멀쩡한 거 있는데 또 사기는 싫은데 참 이 빨간 게 참 눈에 거슬리지만 쓰고 있어요. 춘장을 볶고 있습니다. 아 이게 팁이 춘장을 이렇게 올리브유에 볶으면은 좀 떫은 맛을 제거할 수 있대요. 춘장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면은 완성이래요. 고소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얼른 춘장을 빼고 마늘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어야 되잖아. 마늘은 한 큰술. 처음 요리하면은 막 레시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야 되고 근데 막상 또 요리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재료들이나 이런 게 어떤 맛을 내는지 좀 이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스트럭을 해도 요리가 익숙해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불을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파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늘로만 향을 내고 양파를 넣고 2분간 볶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이 양파에 볶은 춘장과 후춧가루, 생강가루, 설탕을 넣고 제가 준비해놓은 물을 먼저 넣어주고 설탕은 두 큰술이지만 전 작은 걸로 생강가루 없으니까 패스하고 후추를 후추 넣겠습니다. 춘장 투하. 미쳤다. 짜장면 냄새 난다. 여기서 이제 전분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생면을 넣겠습니다. 5분 타이머 맞추고 와 이거 진짜 되직하다. 중화면을 처음 삶아보는데 저는 요리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다 이렇게 실수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끈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면발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엄청 더러워졌지만 그 다음은 그릇에 면과 짜장 소스를 담고 구색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짜장면을 먹어봅시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진짜? 뭐랄까,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뿌듯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좀 마늘을 많이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양파를 계속 먹고 있는데 양파가 더 생기는 것 같지? 아, 배불러.